그러면 예순분들은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몸 관리를.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아프다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가 두드러온다고 그래. 그래서 고민 고민하지 마. 고민 고민하지 마. 이번에는 2020년도 하반기 소띠분들 운세를 한번 봐주세요. 입고 터졌어요. 오늘 일들을 많이 한다고 토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더니 고집불통에다가 닭이밖에 모르는 사두팔다 들고 있는 사람들. 기분 쪽인데 나쁜 것만 얘기해도 또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소띠여가지고. 자기밖에 뭐 자기중심적이야. 아 진짜요? 그래도 그만큼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가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만 하면 일밖에 모르는 수가 두드러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더 높이 되겠지. 또 이것 또한 본격적으로 24 분들부터 한번. 머리가 대판 도운 것 같아. 머리가 당기도 있고 머리도 도와서 사람을 만나면 더 내 편으로 만드는 수가 두드러 있어. 던투댄들이 머리가 참 좋아. 그 머리 잘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러면 뭐 자기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깊을 거 해내고 말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보라고 돼. 자기 꾸짖만 부리지 말고. 그럼 욕심을 좀 가지라는. 원래 욕심이 많아 던투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갖고 뭘 하면은 뭐라도 이루어 보겠지? 뭘 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그 뒤에 운태에 또 보면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요 다 돼요. 머리가 아주 비탕이에요. 뚝뚝해요. 그래서 그냥 뭘 하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막 어떻게든 막 전차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36. 원래 우투댄들이 보면 공무원 타두팔다들이 많은가 봐요. 공무원 타두팔도 머리도 똑똑한데요. 조금 게으른 부분이 없잖아. 이때 5대가 조금 내가 몸이 늘어지는 형국이다. 내가 자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그냥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가 두드러온다고 그래. 그래서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나 이렇게 노래부터. 그러니까 뭐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게으름 피는 투가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많아. 그래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꾸 고민하는 투가 들어온대. 그래도 올해는 좀 지나봐야 내년 온기부터는 내가 좀 정신 타려. 그래서 정신 타려서 조금 잘할 수 있대. 48분들도 한 번만. 토띠들이 머리가 돈가 봐. 머리가 비상하다 그러네. 뭔가를 계획하는 수가 두드러운데. 뭔가를 이렇게 반짝반짝 뭔가를 내가 하지 않았던 걸 또 뭔가를 계획해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 요번에 운기가 제일 48이 괜찮은 것 같아. 48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깊이 있고 해낸다고 하니까 그거 좀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가 있으면요. 그거 조금 해보자고 얘기하세요. 사업? 타업도 타업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도 괜찮고 뭔가에 뭐 이동 변동수가 많으니 이동할 일이 있으면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도 돈 일이 좀 많을 거래. 그래도 뭐 개뚝땡 토띠가 말 그대로 뭐 삼재라고는 하지만 안 돈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순. 예툰. 네. 예툰 내 눈에 한갑이네. 네. 몸이 아파요. 몸이 좀 다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지. 병원 가야지. 3대 좀 풀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투가 악두야. 투가 안 좋아. 아파. 그럼 일단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문제가 아니야. 아파. 다 아파. 타디운트 아프고 이빨도 막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골머리 떠갈 일이 대빵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 거래. 아플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좀 속당할 일이 많아. 그래서 자꾸 힘들어진대. 5대가 조금 악두야. 투가 안 좋아. 예순분들? 응, 아프.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다고 그래. 마음이 아파서 슬픈 일도 많을 거래.